나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엑셀만큼은 진짜 잘 다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당신의 실력을 한 1초 만에 알 수 있는 질문을 드릴 테니 대답해 보세요. 나는 엑셀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사용한다. 방금 사용한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엑셀 초보인 것입니다. 왜일까요? 궁금하신가요? 그 이유는 제 수업에서 공개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. 이번 클래스에서는 데이터 분석 이론과 프로세스를 배우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엑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. 아직도 엑셀의 숫자만 봐도 울렁증이 생기나요? 데이터를 분석하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나요? 나는 할 수 있다! 자신감만 가지고 시작해보세요.